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오이를 가지고 오이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큐컴버 오이예요. 이렇게 썰어 먹다가 이렇게 해서 먹던 오이예요. 썰어 먹던 오이, 큐컴버. 오이 한 하프, 반개 정도 있고요. 원 3X 계란 3개, 원 솔트 소금, 이건 계란 비린내 없애줄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현미식초예요. 현미식초 아니라도 돼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일을 장갑 끼시고요. 큰 오이 있어도 되지만 이건 먹다 남은 거예요. 먹다 남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요런 채칼이 둥근 면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둥근 면에 채칼에 오이를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손 다치니까 넣고. 긴 오이가 있으면 더 좋아요. 이건 뭐 집에서 먹다 남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 채 썰어 주세요. 손 조심해 가면서요. 이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의 하프 반개 정도 채 썰었습니다. 아래로 살살, 아래로 살살, 됐으면 볼에 오면 이렇게 꼬투리는 남았습니다. 에그, 달걀은 다른 접시에 톡톡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시고 볼에 넣어주시고요. 또 톡톡. 너무 세게 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넣어주시고요. 3에그, 3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달걀의 비린내를 없애줄 라이스 비니걸 식초예요. 아무 식초나 다 돼요.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소스 소금이에요. 소금 젖었으니까.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촉촉촉촉 풀어주시고요. 풀어줬으면 여기에 오이 넣어주세요. 오이 넣어주시고요. 살살 섞어주시고요. 잘 섞였으면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띠오 1원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았던 달걀 넣어주세요. 치익 소리가 나야 돼요. 하시고 재빠르게 살살 저어주세요. 너무 빨리 돌리면 가장자리로 다 달라붙으니까 안 달라붙게 살살 계란을 스크램블 하는 거예요. 쑥쑥쑥쑥 살살 볶아주시면 어느 정도 계란이 바닥에 잘 달라붙지 않으면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다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접시에 살살살 돌려서 싹싹싹 담아주세요. 하면 부드럽고 맛있는 오이 스크램블 에그. 접시 중앙에 이렇게 위가 약간 봉긋하게 담아주시고요. 다음 여기에 색상을 맞춰도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실파, 프로즌 그린 어니언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오이 스크램블 에그 다 됐습니다. 큐컴버 스크램블 에그 is ready.